예린 누나 다음으로 인형 뽑기를 잘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? 오. 이것도 저랑 아무도 안 가요. 너 옆에서 같이 안 해주잖아. 아니 저는 별로 예린이가 작게 능하구나. 저는 인형 뽑기 취미가 아닌데 자꾸 같이 하자고. 아니 그러니까 뽑기는 잘 뽑아요? 예린이가? 잘 뽑아요. 잘 뽑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. 얼마나 또 거기 돈을 많이 쏟아 부었겠어. 정말 쏟아 부었어. 네. 그래서 굉장히 한심한 표정으로. 아 되게 사람들 그렇죠. SBS 로비에도 어? 있잖아요 인형 뽑기. 그럼 저는 가나요? 저는 가능성 있는 걸 좋아해요. 언니 한 번만 해봐요. 그거는. 아니야 그걸 뽑을 수가 있어요. 인형 뽑기 저 한동안 제 남자친구 예린 씨가 뽑아주셨어요. 봐봐. 이거야 이거? 내가 아까 전에 언니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계속 이거 뽑아다가 저거 뽑아달래. 저 인형 뽑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 인신이에요. 어떤? 네. 제 인형 뽑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아침, 점심, 저녁을 한 번만 하루 동안만 입고 싶어요. 제가 진짜 짧게 한 2시간, 3시간 정도밖에 못 입는데 네. 하루 종일 입다 오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대단하네요. 하루 종일 인형만 뽑고 싶어요? 아니 너무 재밌고 네. 스트레스가 풀려요.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일탈이 아니라 중독이에요. 네 그렇습니다. 와 대박이다 진짜. 언니야. 아쉽다. 언니 얼마 넣었어요?